오는 토요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앞두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전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의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전 국민적 우려 속에 강행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 정부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독자적 해양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일본 열도에 지진이 잦아진 올해,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하며 오염수 방류가 처음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本日ですね 0時 14분 福島沖を震源とする 지진이 발생してございます. 지난 1년여 동안 오염수 방류를 감시해 온 정부는 지금까지 4만 9천여 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안전 기준치 위반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이나 사재기와 같이 큰 국민 우려가 없었고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지점 인근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두 달 새 10배로 뛰어올랐고 일본 측 자료 공개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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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 작업인 동시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이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